선생님 이제 아까 선생님하고 이제 좀 이제 이야기하면서 좀 재밌는 얘기를 들어서 네 이제 목사가 신굿을 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. 그거는 제가 인천에 있을 때예요. 예. 인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애동 때죠. 네. 이제 애동이라고 얘기해요. 근데 그때도 손님을 이제 밀려가면서 손님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덩치 이딴만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. 예. 들어와서 딱 보니까 어 목사님이 왜 들어오세요? 그랬더니 거기를 푹 쏘 계시더라고요. 그랬더니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목사님이 신받으셔야지 어떻게 해요? 했더니 나름 나도 여기서 목사 굉장한 사람인데 어떻게 신받아요?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더 있다가 오세요. 네 그랬어요. 그랬더니 네. 그걸 일주일 만에 또 오셨어요. 그랬더니 신을 나보고 내려달래요. 네. 그래서 아니요 저는 신굿을 못합니다. 지금 아, 같으면 그분이 선생님한테 다시 왔다고요? 예. 근데 지금 같으면 해드리는지만 그때는 애동 때라 감당은 안 되죠. 그때는 뭐 애동이니까 이제 뭐 어쩌게든.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제자도 내고 했지만 근데 여기서 인천에서 있으면 안 돼요. 서울로 가세요 그랬거든요. 서울로 가시면 유명한 사람이 선생님이 있을 겁니다.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. 안 받으면 안 되냐고. 본인이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.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찾다가도 천하장군 왔다 막 천하장군 지하장군 왔다고 외친대요. 그 목사님이? 예. 그래갖고 신도들이 막 다 벙해갖고 이게 뭔 소린가 하고서 막 그러면 입을 자기가 스스로 입을 틀어막는다 그러더라고요. 네. 틀어막아갖고 자기가 당황하다 참다 해서 일주일이다 다시 온 거래요. 그래서 모든 생활을 다 접고 이게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오셨더라고요. 오셔갖고 그래서 무조건 서울로 가시라 그랬어요. 여기는 여기서 인천에 못 있으시니까 인천에 가셔서 유명한 분을 찾아가세요. 근데 그랬더니 꿈에 선물해 줄 거라 그랬어요. 제가 꿈으로 아, 예 꿈으로 선물해 줄 거니까 거기 찾아가세요.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. 근데 어떻게 진짜 꿈으로 선물하냐고 몇 번 물어보시더라고요. 예 저는 꿈으로 많이 선물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마 선물을 받을 거니까 가셔서 한번 잘 잡으세요 그랬어요. 아, 그 서울에 가서? 예. 잘 잡으시고 가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거의 한 달? 한 달인가 석달 있다가 전화 왔어요. 한 예. 달인가 석달인가 기억 안 나는데 전화 왔으면서 고맙다고 같이 전화 왔었어요. 예. 자기 신 받았다고. 좋은 선생 만나서 진짜 신 받았어요 그러더라. 아이고 잘 되셨어요.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. 와갖고 대단한 분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고맙다 전화 왔었어요. 그분이? 네. 그럼 지금도 활동하시나요 그분? 그쵸 활동하시죠. 아 그래요? 네. 한번 보고 싶다. 근데 저도 연락처를 몰라요. 저 아, 그거는 예, 오래된 얘기니까. 알겠습니다. 예. 오늘 수고하셨어요.